자, 오늘 LS 머티럴즈 굉장히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좀 수익 보기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화이팅!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과 이렇게 정보 제공하고 있는 차석필 위해서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전환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일단 바로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제가 몇날 며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좋은 상승 무조건 나와 줄 수밖에 없다.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 굉장히 좋고요 전망이 너무나 좋고, 보유에스 물량 세력들이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뉴스도 말씀드릴 건데 최근 들어서 우리 LS 머티리얼즈가 이 전력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전망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수 있잖아요. 자, 근데 현재 LS 머티리얼즈 구미 전기 자동차 부품 공장의 여러분들 이번에 또 착수를 하게 됐죠 착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전력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전기차까지 더해서 호재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규제 풀린다는 말 굉장히 많고 에코프로 관련주들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있죠 우리 ls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업체 품질 기준을 만족한다 2027년에는 이걸로만 2천억원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 라고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의 두 번째 자랑을 할수 있는 이 알루미늄의 매출도 꾸준히 증가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ai 너무나 관련해서 좋은 전망치가 나와서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LS 머티리얼즈도 수혜 대상으로 볼수 있는데, 자 현재 모든 LS 그룹들이 이렇게 호재를 받고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LS 머티리얼즈도 현재 N자 파동 보여주면서 세력들의 의도가 너무나 뻔한 상태라서 무조건 좋은 수익을 볼수 있게 분명하고, 자 그리고 AI 전력대에서 LS 머티리얼즈 굉장히 좋은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 에너지 발전의 무게가 실리면서 우리 ls 머티리얼즈는 반사 이익을 무조건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 주고 있네요. 무려 전보다 7배가 많은 규모의 그러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ls 머티리얼즈는 무조건 좋은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망치가 계속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무조건 이 구간에서 우리 ls 머티리얼즈 매수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바닷건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너네 수익 실현해라. 할 만큼 다 하고 너네 다 빠지면 우리 출발할 거다 하고 지금 대놓고 전형적인 엔자 파동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요. 지금 절대 세력들이 매도를 했을 타이밍이 아닙니다. 거래량도 터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유를 좀 생각해보면 지금 이 구간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하락 구간에서는 횡보한 구간에서는 매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구간 자체가 매물이 매우 매우 나,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인 거예요. 그런 구간에서 절대로 세력들의 물량을 개인이 받아줄 수가 없고 불가능합니다. 지금 61선과 21선 사이에서 반등할 확률이 매우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6월 12일 여러분들 뭐예요? 보유 예수 물량 풀리잖아요. 500만 주 풀립니다. 500만 주몇 개? 요 500만 주가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 우리 LS 머티리얼즈의 4분의 1 물량이라고 볼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상황에서 풀린다. 누가 물량 받아줍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서 끌어올릴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상승 보여줄 것이다. 빠르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정확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어떻게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드렸고요 자,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도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다양한 정보들과 우리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진짜 전망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진짜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그냥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 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한글로 LS, LS 혹은 영어로 LS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세통 정도 보내드릴 겁니다. 자, 어떤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가격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격이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 LS 머티를 제관한 정보와 그리고 다양한 진짜 전망들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요약을 해서 아침에 문자 세통 정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내드렸고요.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문자를 세 통씩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때 꼭 집중하셔서 꼭 받아가서 정독하시고 좋은 수익 반드시 이번에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대응 전략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냥 무료로 제공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엔 꼭 좋은 수익 많이 얻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정말로 많아지신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합하면 이제 한 950분 정도 되세요.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점에 똑같이 매수매도 하면서 수익 쌓아나가고 있는 거 그렇게 하면서 저도 꾸준히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안쪽으로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도 달성을 했는데 자 솔직히 등수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자 그래도 그래도 나는 상위 1%는 제가 꾸준히 유지 중이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들이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꾸준히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ls L, S, 혹은 그냥 영어로 L, 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세통 아침에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에 꼭 보시고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대응 전략 PPT로 정리를 해와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2차 전지 전력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매집주도 하나 알아와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차트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자, 이 차트는 세종 메디카한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차트만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여러분들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리는 전형적인 1차 공격형 상승 매집을 보여주고요. 2차적으로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리는 전형적인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주식은 향후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4배가 넘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줬다는 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 드린 이 매집주가 너무나 똑같은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리는 1차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는 2차적인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대놓고 매집이 나오는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향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미 상승이 시작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한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 해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제가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겁니다. 웬만하면 저도 그냥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좋은데 그래도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전략집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분명 있으실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시점 다 알려드리고 정보들을 알려드려도 여러분들 입장에선 사실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응전략 제가 마련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수가 4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다 읽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매집주도 제가 두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우리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파동까지 완성이 있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하시 수를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 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 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 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두배 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094 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